자, 로마2 엠파이어 디바이디드입니다. 이번에는 브리튼 부족 해볼겁니다. 브리튼 켈트 부족. 게르만 안했고 그죠? 동방제국 아르메니아로 했고, 유목민 알란했고, 로마의 팔미라하고, 그 다음 로마 본국 정부에 있었고, 이제 게르만 왕국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갈리아 제국하고, 그 다음에 브리튼 켈트 부족 남았는데, 이번에는 브리튼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클라디우스 황제가 그의 권위를 켈트 부족에게 확립한 이래로 브리타니아는 줄곧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러다 로마는 섬 전체를 성공적으로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부족들은 그들의 문명화 시도에 대해 모든 저항을 했습니다. 남쪽의 몇몇 부족들은 고도로 로마화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족들은 침략자와 교류하지 않고 그들의 마을과 언덕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마 제국에서 분리된 갈리아 로마 제국이 등장하자 켈트 부족장들은 당연하게도 새로운 로마 세력을 의심스럽게 대합니다. 켈트족들을 이끌고 브리타니아 재정복을 할 순간인지 혹은 갈리아 로마 제국과 동맹을 맺어야 할지 최선의 선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칼레도네스입니다. 칼레도네스. 칼레도니아족은 북부 브리튼 부족들의 연합 채로 로마 제국에 맞선 부족들입니다. 타키투스는 이들을 흉포하고 야만적이며, 잠깐만요, 방지 좀 바꾸죠. 생각해보니까 팔미라로 해놨네. 야만적이며 건장하고 머리가 굵으며 팔다리가 긴 북부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과 수차례 싸웠으며 결국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을 하드리아누스 방벽 이남으로 몰아냈습니다. 제국의 서방 속주들이 갈리아 로마로 독립하자 현명한 칼레도니아 족장들은 이를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호기로 볼지 신실한 동맹으로 남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칼레도네스, 칼레도니아일 겁니다. 칼레도니아일 텐데 칼레도네스라는 표현이 아마 영어 표현인지 뭐 일단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고 제목을 라틴어로 하든 그렇게 하든지 하죠. 일단 시작해보죠. 오랜만에 낮잠을 잤더니 기분이 좋네.
Almost 6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ampaigns of Septimius Severus against the Caledoni. Since the great emperor died, no further attempts to subdue them have been made. Now, sensing the weakened state of Roman affairs, you should prepare to reclaim the land of Britannia that rightfully belongs to the Celtic people. The Abdani cannot remain idle during the coming struggle. Aiding your armies seems the only honorable choice open to them, and also the only wise one. If, of course, they prove treacherous, do not hesitate to swiftly eradicate them. (웃음) 이번에도 그 역사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죠. 잠깐만요. 이게요. 일단 보면은 요 섬 전체를 이제 브리튼 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브리튼 섬. 요걸 브리타니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 지역을 특히 요 남쪽 지역을 브리타니아라고 하고요. 관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 북쪽 지역을 칼레도니아라고 합니다. 칼레도니아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역입니다. 엘바라 그러죠. 칼레도니아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지역 여기 아예 아일랜드 있죠, 그죠? 에일의 지역을 히베르니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로마인들은 카이사르 때 한번 깔짝거려봤고 카이사르 때 이제 갈리아를 먹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브리타니아를 한번 깔짝거려봤지만은 정복 하진 않았고 적어도 카이사르는 브리타니아가 이제 섬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잠재 위협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이렇게 황제들을 쭉 거치면서 그 다음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브리타니아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바로 네로 전 황제죠. 아무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요 남쪽 지역을 정복한 이후로 북쪽 지역에 있는 칼레도니아 지역이나 아니면 서쪽에 있는 히베르니아 지역에 대한 원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로 때도 아마 네로 황제 때도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호르블로였나 그때 장군 이름이. 근데 완전하게 정복한 데는 실패하고 아무튼 그 큰 성과는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요 시점에서 요게 270년이잖아요. 요 기원 후 270년에서 가장 가까운 정복 시도는 언제였냐면은 셉티미우스 세비루스 황제 때였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 바로 직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비루스 황제 때 세비루스 황제가 칼레도니아 지역을 직접 공격을 해서 직접 친정하면서 거의 속주로 삼기 직전까지 갔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아들내미인 카라칼라라는 사람이 황제로 오르면서 카라칼라 칙령 아시죠? 그죠? 그 모든 속주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 유명한 칙령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카라칼라 황제가 제위에 오르면서 모든 병력을 칼레도니아에서 빼버립니다. 아마 자기 아빠 따라서 여기 왔다 갔다 한 게 되게 짜증나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왜 이제 이걸 마저 정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병력을 빼버렸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요지역에 있는 픽트족이나 아니면 그쪽 계열 칼레도니아 부족들이 로마에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계속 위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복해버렸으면 아마 후환이 없었을 텐데 왜 병력을 빼버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카라칼라 황제 때 병력을 빼버린 이후로 로마는 요 하드리아누스 방벽 이북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쳐들어온 것만 막는 거죠. 트라이아누스 시절에도 요게 정복 시도가 있었던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트라이아누스 다음 황제 때 아마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요 지역에 방벽을 건설해서 우리가 적어도 쳐들어가서 얘들을 정복하기는 힘들지만은 적어도 그 쟤들이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적어도 이남으로 내려오는 거는 맞겠다 그렇게 결의를 보였던 걸로 압니다. 아무튼 카라칼라 황제 때 요게 국경선이 확정되고 그 이후로 제대로
정복이나 그런 게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틀라 도타를 해보셨다면은 아틀라 도타로에서 이 족같은 켈트 새끼들이 진짜 짜증나네요. 틱트족, 그 다음에 칼레도니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브단인가 이 십새끼들이 그 로마의 이제 브리타니아, 서로마의 브리타니아 속주를 공격해오는 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족같거든요. 내가 서로마를 해봐서 압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번엔 이걸로 하게 됐네요. 아무튼 요 북쪽 지역은 그래서 거의 정복당할 뻔했지만은 정복당한 적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는데, 그리고 얘들이 지금 병력이 보면은 자동 전투로 쓸 수 있는 병력이요, 내가 지금 아까 좀 찾아봤는데 2단계 청동 작업장에서 나오는 병력 중에 켈트 견병, 켈트 건병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뭐 다른 팔미라 코호트 같은 것보다는 약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자전용으로는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테크가 높아도 뽑기 힘들고 테크가 너무 낮으면은 그 능력치가 딸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2단계에 있는 거고 능력치도 조금 어중간하긴 하지만은 뭐 말 그대로 최하한선 같아서, 하한선 같아서 요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3단계 병력 올리고 정예 검사단 쓰면 좋은 것 같은데, 얘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얘들을 올리기에는 아마 3단계 병력이 좀 부담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거 기술도 많이 연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유지비도, 유지비나 아니면 모집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부담될 거고, 전멸당했을 때 보충하거나 그런 것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걸로 할까 싶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대충 한번 드렸고, 누가 왕인데? 저게 킹과 댐페라네. 정치 외교관. 이건 좀 그런데. 왕국이고요. 연합은 뭐야? 이거는 연방이구나, 연방. 제국이 제일 낫네요. 늘 보지만은 그게 제일 낫네요. 일단 남쪽에 브리타니아 속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먹어야 되는데, 스탄위크 먹고요. 그 다음 2단계 병영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이거네. 일단 요거 올립시다. 이건 뭐야? 희한하게 생겼네. 이게 뭐지?
브리타니아 프레타닉 군도. 프레타닉 군도가 이건가? 얘들은 징집. 안녕하세요. 웨이 샤오님 안녕하세요. 좆박매야. 거주지에서 나오는 거는 킬트 건병단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킬트 건병대구나. 오만하게 이렇게 다른가? 좆박매야라는 말은 광동으로 밥 먹었어요란 말입니다. 이 치팔러마라는 거는 북경으로 밥 먹었냐는 말이고요. 드셨어요? 나는 안 먹었는데. 방송 좀 하다가 안 먹으려고. 자, 에보라 쿰. 맛있는 거 먹으라고요? 돈이 있어야 먹죠. 저 약 올리는 거 봐라. 돈이 있어야 먹지. 돈이. 어? 로마 도타로 모바일로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할 만한지 모르겠다. 그걸 모바일로 할 수 있을까? 오이씨, 여기 코어트네. 유나씨 안녕. 저녁은 먹었니? 아 그래요? 컨트롤이 문제 아닐까요? 그니까 그 이식이야 이식인데, 근데 그걸 휴대폰으로 컨트롤한거나 그런게 문제 아닐까? 밥먹은 잘했네. 미역국만 나는 그 황태국 먹었니? 안녕하세요. 출근. 뭐 출근인데 오늘?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편의점 가요?
그대를 내가 구제해 줄 수 없구나.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Britain. 네, 전라남도 강정 같은 곳입니다. Is there nothing else? Moon goddess, guide my steps. 스탄위크의 발람은 떠났네. 에브라쿰의 에브라쿰 지역 일단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자. 자, 일단 북쪽으로 퇴거하고 턴 넘기고. Some are born great. 동철 씨 오늘 시작이 몇 시인데요? 10시인가? 모딕입니다. 9시. 몇 시까지인데요, 그러면? 와, 지금 8시 반. 개새끼들. 일단 알겠습니다. Warriors all. Leave none alive.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Britain. 여긴 좀 한동안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켈트 건병대 얘들을 뽑을 겁니다. 얘들은 공격력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대청전사대. 근데 얘들은 방어구가 쓰레기라서. There is no finer ending for the tribe. 자, 턴 넘기고. 10세트리. Our gods demand. 저 새끼들 우리랑 혈족 아니었나? 돈 없다 이거 어쩌지? 그럼 동철 씨 그 일을 금토합니까? 금토. 금토 저녁 새벽 뭐 그런 건가요?
Let them. That way is shut. Ready for battle. Ready for orders. 제브라쿰 점령했고요. Ready for battle. For the tribe. 돈 없어서 죽겠네. 돈이 왜 이렇게 없대? 에베단이 저 새끼들은 왜 공격해 왔을까? 같은 켈트족이잖아. 네, 브리타니아입니다. 자, 카물로드 등. 게임 시작하자마자 양면 전선이네. 더 넘기고요. 다음 턴에 카물로드는 쪽에 아마 반란 터질 겁니다. 저거 for battle.
Welcome, I suppose. Hail to the mother! How can I help?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Aidan Kichitan. 그건 나중에. 저 어떡하나? 씨.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이게 지금 짜증나는 게 브리타니아를 빨리 먹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선이 지금 양면 전선이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자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전이 될 리가 없죠.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Britain. 일단 턴 넘기죠.